저 사실 이거는 제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저기 저희 무술팀한테만 얘기했던 건데 네네. 이렇게 2대1로 싸우다가 제가 먼저 이제 나가 떨어진 마지막 그 결정타 맞는 장면을 촬영하면서 요 갈비뼈 실금이 사실 갔어요. 아, 정말요? 예. 근데 그 만웅 역할을 한그 윤성 배우가 사람이 너무 착해요. 정말 정말 착해서 만약에 제가 다쳤다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 액션씬 아마 되게 그래서 그 액션씬 하면서도 우리 지호 배우님이 굉장히 많이 그저 만웅 역할 하는 윤성 배우한테 되게 지도를 많이 해줬어요. 촬영할 때더 이거 너무 조심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강하게 하라고 되게 많이 이제 도와주고 그랬었는데 만약에 제가 나 다쳤어라고 얘기하면은 그 친구는 그 앞으로 그 액션 씬을 그 후로도 막그 골목 상권 싸우고 막 이런 씬들이 있는데 아 못할 것 같아서 사실은 그 우리 액션 팀 말고는 오픈을 안 했어요. 아무도 모르고 예 그러다 이제 뭐 사실은 우리 저 대나무 그 오프닝 씬이 맨 마지막 씬이었거든. 그때는 이제 이미 그 미세고골절이 있는 상태로 해서 이제 그때 사실 조금 힘들었는데 무술팀에서 잘 케어를 해주셔가지고 예, 뭐 특별하게 뭐 어렵고 이런 건 없이 예, 잘했습니다. 예. 그 미세골절이 있는 상태에서 그 영화 오프닝에 나왔던 촬영은 예. 막바지였던 그 대나무 숲그 멋진 씬들을 다 소화해 내신 거군요. 감독님도 이 사실을 모르셨나요? 예. 저희 처음 알았어요. 아, 그래서